세상에 기타가 두 종류 있습니다. 깁슨이냐, 깁슨이 아니냐.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어떤 브랜드가 나와도 할 수 있는 인트로겠죠. 네. 네. 깁슨일 때는 또 이렇게 네. 또 깁슨을 네. 위주로 또 돌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고 보니까 되게 깁슨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네. 요새 사실 이렇게 깁슨의 뭔가 레스폴 이런 좀 어떤 전통의 강호들을 할 기회가 많지 않고 워낙에 이제 뭐 신생 브랜드들에서 네, 새로운 악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다 뭐 보니까 아이바네즈 네,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이제 전통의 강호의 브랜드에서도 또 전통의 아티스트 네, 슬래쉬의 네, 이렇게 400만 원에 가까운 아주 고가의 레스포를 오랜만에 저희가 리뷰를 하게 됐는데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시간 연속으로 같은 모델입니다. 슬래쉬 레스포 스탠다드인데 요게 이제 슬래쉬 컬렉션이 아무래도 조금 가격 때가 좀 있다 보니까 색상별로 저희가 네.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노벤버 버스트하고 다음 시간에 에피타이트 버스트 해갖고 2020 슬래시 컬렉션 두 대를 같은 기어인데 두 시간으로 나눠서 사운드를 모니터를 해볼게요. 혹시나 뭐 약간의 그런 디자인 뭐 이런 데 다 똑같긴 하겠지만 기만. 그래도 뭔가 약간 뽑기에 따른 네. 약간의 사운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네. 그리고 또 디자인 그 색감의 차이도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고요. 자 그럼 우리 오늘 슬래시 기타를 하는데 슬래시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슬래시는 일단 깁슨도 깁슨이죠. 이게 실크햇. 네 맞아요. 네. 실크햇하고 이렇게 눈 안 보이는 머리. 그걸 잘 자기가 잘 그렸네요. 네, 그게. 그거를 정말 잘 형상화 시켰죠. 딱 봐도 누가 봐도 슬래시다. 슬래시면 어떻게 보면은 락 기타의 한 시대를 진짜 풍미했었던 걸 떠나갖고 하나의 뭔가 상징적인 아이콘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슬래시를 진짜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들도 많았고 그만큼 이제 또 안티도 많았었던 정말 불세출의 기타리스트인데 선생님이랑 나이가 비슷합니다. 65년생이에요. 65년생. 아, 형님 네, 한 살 형이네요. 네. 네 슬래시 뭐 옛날에 포이즌이란 LA 메탈 밴드에 네. 슬래시가 오디션을 봤는데 못생겨서 떨어졌답니다. 아 사실 슬래시가 엄청 잘생겼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뭐랄까 그저 뭐랄까 그 탑햇 이거 쓰고 네. 선글라스 끼고 뭔가 이렇게 하고 또 우통 벗고 이렇게 기타를 치면은 멋있는데 그 못생긴 사람 중에 잘생긴 거 있잖아요. 네. 잘 못생겼어요. 예, 네, 잘 못생겼어요. 하여튼 그런 느낌이죠. 멋있는 느낌이 있어요. 네. 자, 65년도 7월 23일생이고요. 런던, 생일도 네, 잉글랜드 런던 햄프스티드 출신입니다. 영국 사람이야? 네, 그걸 몰랐어요, 저도. 나 저 건즈 로지스와 벨벳 리버보의 기타리스트. 아, 벨벳 리버보. 네, 본명은 사울 허드슨입니다. 사울 허드슨. 사울 허드슨. 어, 그 네. 슬래시 비슷하네. 그리고 5살이 됐을 때 그때 미국으로 넘어가네요. 아,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로 이사를 하는데 그 전에 영국에서 태어났는지 몰랐어요. 나 처음 알았네. 이거 그렇습니다. 볼만하네. 이거. 아, 그의 어머니가 패션 디자이너로 데이빗 보위의 의상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어쩌 옷잘 입어. 와, 희한하네. 아, 이거 그렇습니다. 아, 이 집 괜찮구나 집안이. 어? 네, 그리고 이제 85년도에 그러니까 딱 거의 20살 때쯤 네. 들어간 거군요. 85년도에 건센로지스에 합류를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록과 팝의 아, 네, 그런 막, 뭐 역사를 네, 뭐 쓰는 대단한 아티스트가 되죠. 네. 그럼 뭐 뭐 여러분들 뭐 사실 슬래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뭐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것만 이걸 딱 들으면은 아 이거 한번 들어봤다 이 생각은 다들 하실 거예요. 아무리 뭐 락에 관심이 네. 없고 이런 분들이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대단한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의 네, 80년대 멋진. 90년대를 거의 대표했던 기타리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잘 아시는 분들은 뭐 더 이상의 설명이 네, 필요 없을 거고 네 이렇게 해서 2시간 연속으로 저희가 슬래시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근데 색상 이름이 이상해요. 노벤버 버스트, 11월 폭발. 그러니까 노벤버 레인을 이걸로 쳤나 봐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에피타이트 버스트, 식욕 폭발이죠. 이거. 네, 그게 첫 번째 앨범이 디스트럭트 에피타이트 톱 포 디스트럭트인가? 네, 그래서 그 앨범명들을 뭐,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갖고 뒤에다 버스트를 붙였는데 해놓고 네. 나니까 11월 폭발, 식욕 폭발 이런 충격적인 네. 네, 컬러 이름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슬래시 컬렉션을 2시간 연속으로 해볼 거고요. 깁슨 US의 슬래시 레스폴 스탠다드 노벤버 버스트입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434만원에 관속가에 할인 가격이 396,000원 거의 400이죠. 네, 메이드 인 USA 전장은 99.5cm 무게는 3.87kg 두께는 48에 53 조감으로 살짝 5mm가 탑쪽으로 네.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백은 없고요. 네. 12프레트 뚤레는 80mm입니다 AAA 그레이드에 플레임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요. 마호가니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좋네.
넥에도 역시 마호가니가 사용되어 있고요. 네. 50년대 빈티지 쉐입의 넥을 가지고 있어요. 네. 헤드머신에는 빈티지 키스톤 그린키. 그린키인데 약간 옐로우 살짝 돌지 않습니까? 예. 느낌이. 네. 크라프트 앵너트의 요거고요. 네, 지판은 로즈우드 올라가 있고요. 예.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629mm, 24.75인치입니다. 프렛은 22 미디엄 점프 프렛. 넥 쪽에는 커스텀 버벅, 버스트 버커 알리코 2 달려 있고요. 브릿지에도 마찬가지로 버스트 버커 알리코 2가 달려 있습니다. 투볼륨 투톤 그리고 토글 스위치, 핸드와이어드, 오렌지 드랍 캐퍼시터 사용이 된 모델입니다. 브릿지는 ABR 튜노매틱의 스탑바, 예. 알루미늄 스탑바 타일피스 장착이 되어 있고요. 트러스로드 커버 슬래시 시그니처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쉘러의 스트랩락, 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요것도 들어있고, 이거 아무것도 안 써있는 캡도 들어있고, 또 옛날 아이바네즈처럼 공구 세트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맥가이버 칼 같이 생긴 게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도 저기 그 핏가드도 예, 핏가드도 네, 할 수, 저기 연결할 수 있게 지금 인스톨만 안 돼 있고 예.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옵션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 한번 모니터 해볼게요. 팬더 트윈리볼브고요. 뜨끈한 소리. 네. 마샬은 또 어떻게 반응할까요? 마샬 또 부들부들하네. 지금 이게 좀 트래블릭해서 좀 약간 좀 때렸는데 어저께 이 소리보다 더 살벌했어요. 아 그럼요. 야, 이런 들을 수 있는 소리랑 네, 차이 나는 팬더의 레드락.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마샬 기행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게 확실히 슬래시 모델이다 보니까 그 백킹 톤 자체가 입자감이 굉장히 강하고, 네, 그러면서도 질겨. 네, 뭔가 그 힘이 아주 잘 살아있는 느낌 있잖아요. 절대 막 퍼지거나 이런 느낌 없이 알알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아주 양질의 개인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그 진한 클린톤도 클린톤이지만 이런 백킹 사운드 시원하게 내는 데 있어서는 정말 네.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는 그런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차라리 그 슬래시도 슬래시인데 키스 소리도 좀 나고 아 네네네 좀 이렇게 그 시대의 하드락 같은 굵은, 느낌 굵은 네, 입자감 굵은 개인톤 이번에는 웨이팅으로 클린톤 가운데다 놓고 네, 공간기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샬로 했어요. 막네요. 명료하고 네. 확실히 쓰임새는 아주 다양하게 네.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노면 버스트 쭉 사운드 모니터 해봤고요. 반주에 묻혀서 좀 네. 강한 락킹한 네. 반주에다가 한번 얹어볼게요. 신나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강렬하게 뭔가 한번 예. 반주에다가 또 이렇게 묻혀봤더니 야. 역시 슬래시는 슬래시입니다. 자 예. 슬래시의 노베모 버스트 모델 이렇게 쭉 같이 보셨고요. 뭐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같은 걸 해볼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까지 모니터를 해보고 다음 시간에도 또 비슷한 느낌으로 예. 쭉 해서 사운드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이게 혹시나 다음 시간에 또 실제로 비교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바로 뭔가 전 시간에 했던 거지만 잊어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 옆에다 놓고 네. 중간에 바로 바꿔가지고 사운드 비교도 한번 해보고 네. 네. 정말 전혀 네. 소리가 차이가 없는지 확인 한번 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한 주 편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조월 씨, 뭐 지니 페이지, 그 다음에 슬래시 이렇게 깁슨 계보가 좀 있죠. 락, 네. 락 기타 계보가 있는데 한 주 편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고 하드락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가고 오는 게 좀 네. 세팅이 좀 이상하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지나고 하드락이 와라. 네. 네. 명불허전 이렇게 드릴게요. 명불허전이요. 네. 정말 슬래시 뭐 깁슨 다운 그리고 슬래시 다운 그런 기타였다. 네, 트레디셔널이나 스탠다드 좀 이렇게 고민해서 사시는 것보다 조금 더 들여서 이거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스탠다드예요. 네. 그 뭐 슬래시의 특징을 뭐 100배, 1000배 이렇게 강조한 게 아니라 깁슨 본연의 자세가 확실히 있고 그렇죠. 애초에 뭐 슬래시가 어떤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관이 있었다기보다 예, 깁슨 그 자체가 슬래시였다고 예, 예, 그때 봐도 뭐 과언이 아니었기 예. 때문에 깁슨 특유의 멋있는 개인톤과 명료한 클린톤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스탠다드 예. 네. 이거 뭐야 레스폴이었습니다. 예. 점수 뭐 이거 종합 점수 390만 6천원 이렇게 됐습니다. 가격이 뭐 사실 기사기 때문에 깁슨 치고는 싸지 않나? 네, 점수가 되면 네, 9.0, 8.5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8.5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기
같이 들은 막 맥가이버 칼이라든지 이런 게 예뻐갖고 0점을 좀 더 줬어요. 그냥 기분이네요. 기분, 네.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네. 딱히 들은 게 예, 많아갖고 설득력이 있는 9점이라기보다 그냥 기분이었습니다. 네, 390만 6천원. 다음 시간에는 에피타이트 버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악기 사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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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즈비티로 오세요! 구독 꾹, 좋아요 꾹.